2000년대 미 국방부는 한국전쟁 최고의 영웅 4명을 선정했는데 맥아더, 리치웨이, 백선엽, 김동석이다. 그중 백선엽은 사성 장군에 올랐고 누군 알지만 김동석 대령은 잘 알지 못한다. 김동석은 무려 1942년 광복군 출신자로 김구의 비서를 역임하기도 했고 648기로 임관하여 6.25에 참전했다. 그는 HID 36 지구대장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인민군의 후방으로 침투하며 교란 작전을 폈으며 인민군은 이 얼마 안 되는 부대 때문에 따로 2개 전투사단을 빼내 배치했을 정도였다. 김동석은 서울 탈환 작전에 결정적인 정보를 빼내기도 했고 휴전 후 몰래 침투하여 인민군 사단장을 납치하여 포로 잡는 전설을 남기기도 했다. 미군 이 사단에서는 김동석을 기리는 방이 있고 매년 12월 16일을 김동석의 날로 지정했다.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왜 대령으로 예편했고 아무도 모를까? 그가 이후 5.16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 경력이 끝났기 때문이다.